어서 오세요. 델루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. 나야말로 아무래도 당신을 그냥 스쳐보낼 수는 없겠더라고. 아 진짜 멋지네요. 근데 왜 아무도 없어요?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. 이거요? 그것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. 아까도 당신은 아무것도 못 들었죠? 이 소리입니까? 우리 미친 거 아니죠? 그럼 이거 빼면 다른 게 또 보이는 거예요? 나한테 한번 맡겨봐요. 마음에 들어? 네, 저 놀이동산 좋아하거든요. 그래, 그럴 것 같았어. 행복해 보였거든. 이거 찾았구나. 고마워요. 제가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놀이동산 가서 찍은 거거든요. 맞아. 그날의 당신이 저기 있네. 아빠랑 엄마랑 동생이에요. 난 행복해요. 난 저 행복한 당신이 참 싫어. 그래서 아주 불행한 아이를 만들어서 당신한테 선물로 줄 거야. 안녕? 너에게 행복한 가족 따윈 없어.
엄만 널 세워두고 허구한 날 이런 말을 했어.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후회한다고. 아빠는 너만 보면 화를 냈어.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치에서 없는 걸. 얄미운 동생이 태어난 뒤론 엄마 아빠는 걔만 사랑했어. 봐, 놀이동산에 온 날 온 가족이 너만 내버려 두고 가버렸잖아.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날이었지. 엄마, 아빠, 날 버리지 말아요. 자, 가렴. 가서 저 여자의 매일매일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의 불행으로 가득 채우렴. 고마워, 구찬성. 덕분에 만났고 덕분에 좋은 방법도 찾았어. 그래서 마음은 좀 풀었어. 하지 마요. 이미 다 했어. 이건 복희 씨가 만들어낸 귀여운 사념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돼. 내가 만든 거니까. 저건 저주야. 그만둬요. 끔찍해? 그럼 도망가, 구찬성. 놔줄게. 안 가요. 날 지켜요. 구찬성, 놔! 당신이 뭘 하려고 하든 이것만 기억해요. 이곳이 당신의 감옥이든 울타리든
내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. 지울게 너에게 남겨줬던 추억 가지고 바랄게 너와의 기억도 남지 못하게. 안 무서워? 당신이 있잖아요.